맨유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서 맥과이어와 현금을 토트넘에 제안했습니다. 레비는 다이어의 잉글랜드 국가대표 센터백 파트너 맥과이어를 토트넘에 데려올 예정입니다. 맨유가 맥과이어를 이용해 토트넘에 손흥민을 영입하려 한다는 속보가 보도되어 영국이 몹시 난리입니다. 한편 손흥민과 맥과이어의 이번 스왑딜은 토트넘의 레비도 원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추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번 시즌 가장 논란이 많았던 토트넘 선수와의 재계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토트넘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 살펴보시죠. 이번 시즌 테나흐는 맨유를 가까스로 3위에 안착시켰지만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기복 심한 경기력과 낮은 득점력은 꾸준히 비판받아왔는데요. 영국 매체 더선은 테나흐는 호날두 등 기존의 스타 선수들을 내보내고 본인이 과거 지도했던 네덜란드 리그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새로운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며 팬들의 질타를 받아왔다라고 전하며 테나흐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빅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를 영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미 테나흐의 영입 리스트로 몇몇 선수들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맨유 팬 커뮤니티에서도 올 시즌 워스트 선수로 맨유의 공격수 제이든 산초를 선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맨유 레전드 파트리스 에브라는 제이든 산초는 지금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단 후 두 시즌 동안 아직까지 맨유에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맨유의 득점력은 자연스럽게 하위 순위에 있는 팀들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테나흐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유에 와야 할 선수들은 검증이 필요한 선수들이 아니라 이미 득점력이 검증된 공격수라는 점을 반드시 상기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트넘 레전드 마이클 도스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시즌 토트넘의 수비는 역대급으로 처참했습니다. 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반드시 수비수를 보강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저는 토트넘이 맨유의 맥과이어를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맨유에서 이번 시즌 맥과이어를 떠나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맥과이어가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높은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트넘의 수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경험이 보증된 맥과이어가 적절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풋볼365는 맨유와 토트넘이 꽤 충격적인 스왑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맨유가 토트넘과의 빅딜을 앞두고 있습니다. 테나흐가 손흥민과 맥과이어를 맞바꾸길 원하고 있습니다. 테나흐는 맨유의 공격 라인에 손흥민을 추가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맥과이어 카드에 추가 현금을 지불해서라도 레비를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현재 센터백 보강이 절실한 토트넘에게도 좋은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맥과이어와 다이어는 잉글랜드 국가대표에서 센터백 파트너로 호흡을 맞춘 적 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맨유의 팬들은 와, 맥과이어랑 다이어 조합이면 나쁘진 않지. 우리는 그 대신 손흥민을 얻게 되고 난 찬성. 손흥민이면 맨유 공격 라인 네임 밸류가 확 올라가지. 일단 맨시티는 무조건 잡는다고 봐야지. 에릭센 손흥민의 조합을 맨유에서 다시 보고 맥과이어 다이어 조합을 토트넘에서 재미있는 거래다. 테나흐가 정신 차린 것 같다. 손흥민이면 맨유 7번으로 영입할 만하다고 봄이라며 손흥민의 영입과 맥과이어의 방출을 바라고 있는데요. 한편 풋볼 런던은 레비는 최근 팀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에릭 다이어와 재계약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맨유에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맥과이어를 영입해 다이어와 함께 잉글랜드 국가대표 수비 라인을 구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최근 양 팀에서 벤치로 밀려났는데 레비가 이 계획을 통해 토트넘의 성난 팬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는 레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맥과이어와 손흥민을 바꾸다니 맨유에서 쫓겨난 선수를 토트넘이 산다. 이게 우리 팀의 현실이다. 다이어 재계약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맥과이어 데려오려고 손흥민을 보낸다고? 레비가 미치지 않고서야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맥과이어의 대체자로 김민재 영입을 준비 중이라는 맨유가 과연 두 명의 한국 국가대표 선수를 품을 수 있을지 많은 축구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